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새 총리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India elects new president. 인도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리더를 뽑았습니다. Ram Nath Kovind was sworn in as India's new president, becoming the second leader to have come from the bottom of the Hindu caste system to be elected as head of state. 자, 이게 한 문장인데요. Ram Nath Kovind 이 분께서 자, 우리가 swear in이라는 표현은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다라는 일종의 표현이죠. 그래서 취임을 했다라는 거죠. 인도의 새 대통령으로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becoming부터 뒤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리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인데요. 우리 인도에서는 이제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이제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힌두교의 카스트 시스템에서 최하층 출신으로 국가의 수장이 된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전에도 한번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의 출신으로서 국가의 리더가 된 두 번째 인물이 라는 것이죠. The 71-year-old took an oath as the 14th president of India in the Central Hall of Parliament House in New Delhi on July 25th. 자, 올해 71살이시라고 하네요. 71살의 커빈트 대통령은 새 대통령은요. 14대 대통령, 인도의 14대 대통령에서 이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지난 7월 25일 뉴델리에 있는 중앙의회 홀에서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Earlier that day, Kovind and his wife paid their respects at a memorial dedicated to Mahatma Gandhi. 자, 이날 좀 전에 이 취임하는 날 좀 일찍 커빈트 내외가 되겠네요. 그의 부인은 자, 경의를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하면 우리가 떡 떠올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겠죠. 마하트마 간디에게 이제 헌정된 그러한 그 기념식에서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서를 한 거죠. In a secret nationwide election among the 5,000 members of parliament and state assemblies. 자, 5,000명이 이루어진 의회 멤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전국적인 비밀선거에서 Kovind took more than 65% of the vote. 투표의 65%를 획득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Kovind's ruling Bharatiya Janata Party defeated his opposition candidate Myra Kumar, also a member of the lowest caste. 자, 이제 어떤 경쟁 구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Kovind가 이끄는 룰링 파티가 BJP 당이었는데요. 그의 반대편, 그죠? 상대편 후보인 마이라 쿠마를 이제 패배를 시키고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상대편도 인도의 최하층 그룹의 출신이라는 거니까 우리 이제 그 카스트 제도에서의 어떤 그런 최하층의 출신의 사람들이 격돌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In his inaugural address, the former lawyer and state governor said that he would accept the position with humility. 취임 연설에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커빈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나왔는데요. 이전에 이제 변호사로도 활동했고 주지사로도 활동했던 이 새 대통령은 말하기를 겸손하게 이 대통령직을 수락하겠다라고 취임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I grew up in a mud house in small village. My journey has been a long one, and yet this journey is hardly mine alone, he said. 저는 정말 아주 작은 마을의 진흙집에서 아주 가난한 그런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저의 여정은 아주 길고 뭔가 힘든 여정이었다는 거 되겠죠. 하지만 저의 이 여정은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Kovind is the second member of the Dalit or untouchable class to become president after Kocharli Raman Narayanan, who governed from 1997 to 2002. 아까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달리트 혹은 untouchable class,
그러니까 터치도 할 수 없는 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보통 불가촉 천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가촉 천민 혹은 소위 달리트 층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이라는 대통령이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이 인도의 대통령으로 지냈었는데요. 이분이 최초의 달리트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고, 카빈트가 바로 두 번째 인물이 된 것이죠. Often referred to as untouchables, the Dalits occupy the lowest rank in the Indian caste system. 종종 불가촉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 달리트 그룹의 사람들은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도 가장 최하층을 차지하는 그룹입니다. They were traditionally regarded as impure and have struggled with exclusion and persecution as the most vulnerable and marginalized group in the country. 자, 이들은 전통적으로 불결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터치를 안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외와 또 박해를 감당해야 하는, 그걸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그룹이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약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인도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그 변방으로 밀려났고 가장 연약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랭크에서 대통령, 나라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된 단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The Dalits occupy the lowest rank. 우리가 어떤 그 랭크, 그죠? 얘기하는 건데, caste system에서, in the Indian caste system에서 최하층 계급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In his inaugural address, 우리가 소위 취임식, 취임하는 연설이라고 해서 inaugural address라고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The former lawyer and state governor said that he would accept the position with humility. 자, 세 번째 볼까요? Cobbins ruling the BJP party가 되겠습니다. In defeated opposition candidate. 자, candidate라는 거는 후보가 되겠죠. 대통령을 뽑기 전에 후보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자, 바라티아 자나타 파티가 그 상대 진영인 마이라 쿠마를 이겼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Cobbins took an oath. 자, 선서를 했다라는 표현인데요. Oath라는 건 어떤 선서, 서약이고, take an oath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As the 14th president of India in Central Hall of the Parliament House in New Delhi on July 25th. 자, 이날 이곳에서 인도 대통령으로서 14대 인도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